구멍이? 구멍이? 그래. 다 보여요. 보이는데 춘건이요? 봄춘자예요. 그래서 그 봄을 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중국 요리거든요. 춘건에 들어가는 소고기는 채를 썰어 준비를 하고요. 이렇게 달걀과 감자 전분을 섞어줍니다. 이 고기는 시간이 지나도 뻑뻑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센 불에 소고기를 볶아주고요. 채 썬 죽순과 배추를 넣고 다시 한번 볶다가 굴소스로 또 가늘해줍니다.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어요. 네, 그렇죠. 넓게 펼쳐서요. 살짝 식혀줘야 돼요. 밀가루를 가지고요. 얇게 빚어서 만든 피거든요. 만두피하고는 또 달라요. 올려주시면 돼요. 춘건피는 만들기 힘드시면 구입하셔도 되고요. 자, 춘건피 위에 이렇게 곰피를 올리고 석재료를 넣은 다음 돌돌 말아주세요. 그다음 뜨거운 기름에서 3분에서 4분 바삭하게 튀겨줍니다. 봄도 다가오고 중국식 봄 요리를 한국식으로 만들어봤는데요. 튀김을 좋아하시는 이춘자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죠? 두 번째 셰프의 선물은요. 바로 이 냉이를 가지고 제가 냉이 탕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채썬, 배추, 양파, 냉이 등을 넣고 1차로 볶아주고요. 2차로 조개를 넣고 다시 한번 볶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넣으세요? 냉이와 그 조개의 향이 국물 안으로 싹 빠질 수 있도록 나눠서 넣는 거예요. 네. 그럼 국물 맛이 잘 빠지거든요. 새우, 죽순, 표고버섯까지 넣어 육수를 이렇게 진하게 우려주고요. 면은 삶아 육수를 붓고 냉이 튀김을 올려주면 됩니다. 봄을 미리 봄 냉이 탕면 한 그릇에 봄향기가 가득합니다. 네. 아이고, 이렇게 잘 차렸어? 세상에, 너무 아깝다. 감탄하셔야 될 텐데. 이렇게 잘 차려드렸게 진짜 대접받을 줄 꿈에도 몰랐네. 너무 애쓰고 여러분 다 애써드릴게. 난리도 잡서요. 냉이 마카롱 이런 것은 못 먹어봤잖아.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요. 맛있게 잡서요. 냉이가 진짜 최고야. 그죠, 냉이가 최고의 맛이요. 최고의 맛. 마음에 드셨나 봐요. 예, 좋아하셨어요. 성격도 입맛도 비슷한 단짝 할머니들에게 곰피 춘건도 합격을 받을까요? 상상이 안 되는데 맛이. 항상은 처음 먹어보면 너무 고생하고 맛있게 해줘서 잘 음식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. 아직 최고의 셰프님이요.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, 어머님들. 사랑합니다. 네.